아니, 꼭 알아야겠어. 쌤이랑 당신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왜 말 못해? 정말 우연히 쌤이 친구하고 연락이 닿았어. 그 사람이 쌤이 아이 얘기를 묻더라고. 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무척 놀랐어. 왜 말 안 했는데? 당신 오해할까봐. 오해? 난 당신하고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지 아빠야. 괜히 당신 머리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도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나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백검사한테 들은 거야? 아무튼 나도 사람이라 아이가 궁금해졌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찾아보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박선영 씨를 찾아간 거고. 왜 박선영이 당신과 쌤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말했잖아. 우리 집안에 원한을 갖고 오랜 준비를 해온 사람들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데? 그 아이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너무 지나쳤어. 그럼 정말 박선영과는 아무 관계 아니야? 아니라고 말했잖아. 아니 당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